통한 말씀도 기단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이면 믿어도 안 믿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대박 맞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또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 듣고 안 들으니 참을 만큼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고하신 아합을 심판하십니다.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에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 변장을 해도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29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럿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지난주 21장 20절 말씀처럼 아합은 거짓의 영에 꾀임을 받고 자기 욕심으로 스스로 팔려가는 영적 장애자였지요. 그런 사람 옆에는 최고라고 해주는 이세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연호를 합니다. 아니 세력과 돈이 있으면서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한마디라도 반대를 하는 사람과는 놀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에 이미 두 차례나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 있고 또 이번에는 백만 대군의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형제 나라 여호사밧의 지원까지 얻었어요. 남북이 연합했으니 명분까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분이 있어도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다들 모르지만 아합의 욕심으로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욕심이 전공이니까 이런 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합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만큼 오늘 29절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이름은 언급이 되지 않고 이제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의 이름만이 언급이 되어요. 그 31절에는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이름 없이 불리우는 것처럼 믿는 아합이 이방의 왕과 똑같이 여겨집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아합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네가 그렇게 이방의 왕과 똑같이 그러면 안 된다 메시지를 지금 계속 날리시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이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갖춘 것 같아도 마지막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안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합의 본문으로 우리에게도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는 것을 우리 22장에서 길게 다루는 거 읽었잖아요. 그래서 400명에게 묻고 미가야에게 물었어도 아합은 들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장에서 처방을 할 때 들으면 하나님은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믿음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듣는 것은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도 이렇게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묻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또 가장 어렵습니다. 자, 어떤 나눔인데요. 아내가 너무나 힘들게 육체 노동을 이제 하는데 지금 그래도 사는 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을 안 하는 남편이 어떤 아파트에 청약을 넣자고 로또인 줄 알고 그런데 이 청약금은 또 다 저기 뭐야 아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예. 이 남편은 그럼 빨리 이혼해가지고 그 저기 돈을 이제 반으로 나눠서 나는 청약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이혼을 하자 지금 막 그러는데 앞에 아내는 갚아 나갈 생각만 해도 이제 앞이 아찔해가지고 이걸 목장에서 묻자고 하니까 절대로 목장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목장에 안 간다는 사람 다 이래요. 예. 뭔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목장에서 묻는 거는 시금석 같아요. 이번 주 초원님 남편 간증도 남편이 이제 주식에 몰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러다가 우리 집도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집이라도 사고 주식을 하든지. 아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두 분이 다 엘리트인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집을 살라고 계약금을 냈어요. 주식을 팔아서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팔기도 전에 계약금을 냈는데 계약금을 내는 순간부터 이제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계약금 날리자. 이건 두고 있으면은 올라간다 값이.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목장에 물었더니 그냥 우리 목장은 모금까지 다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주식값이 내려가도 빨리 팔아야 된다. 집을 사셔야 된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셔야 된다. 막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분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예. 어떻게 웬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집을 대출받아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또 계속 궁시렁대면서 이 손해봤다고 말이야. 이게 얼마나 손해인가. 그런데 그냥 날루날루 주식이 떨어지면서 안 팔았으면 완전히 이제 길거리에 나앉을 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놀라서 아니 모건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를 공부한 것도 아닌데 응? 어떻게 알았지? 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았죠? 그래도 이 남편이 비록 술은 날마다 마셔도 목장을 와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지난주도 막걸리 두 병을 이렇게 마시고 오셔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나누시다가 술 기운이 떨어지면 갑자기 입을 딱 다물고 계신다고 해요. 예. 그분 때문에 다 즐겁다는 거예요, 목장이.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오묘감에 들은 것이 있어서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예 목장이 밥 먹여주냐 가지도 않고 절대 안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거나 안 되거나 붙거나 떨어지거나 말씀을 묶어가면 말씀대로 됩니다. 예, 우린 흉하고 길하고 말씀대로 되는 게 최고 인생이에요. 아합은 물었지만은 예, 열심히 물어요. 근데 듣지 않고 끈질기게 자기 고집대로 나가려고 하면서 찾아낸 방법이 사기치는 변장인 거예요.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총지휘를 맡기는 채 하면서 뭐가 걸렸죠? 미가야의 예언이 걸렸지요. 그래서 사람이 그 시편 7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져도 회개하지 않으면 맨날 등골이 서늘한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가셨기 때문에 예, 활을 지금 이제 당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운 걸 잊으려고 목말라요. 아합은 거짓의 영이 욕심으로 들어와서 지금 꼬임을 받습니다. 근데 아합은요 이렇게 변장하고 예 자기도 변장하고 또 여호사밧도 변장시키고 이제 엄청난 계략을 짰다고 지금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 전쟁은 이겨도 져도 예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 길랏 라못을 이제 얻을 것이고 또 변장을 해서 보낸 여호사밧이 죽으면 유다를 또 접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딸이 시집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만 죽이면 유다도 접수할 수 있으니까 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사단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완벽한 계획이에요. 근데 뭐 무슨 문제가 있죠? 자기가 죽는 생각은 안 돼요. 예, 여호사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병사로 변장했기 때문에 죽을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확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복도 아합이 여호사밧 보고 그 명령령으로 입으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 꾀를 못 읽어서 그 아합의 왕복을 입었을까? 근데 이제 미가야의 예언을 같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합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릇된 긍휼로 입어줬을까? 왜냐하면 아합이 죽는다 그랬지 나는 죽는다 그러지 않았잖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또 사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을 만큼 영적인 그가 아합에게 끌려가다 보니까 뭐 이제 와서 전쟁 못하겠다 그럴 수도 없고
내 백성은 네 백성, 나는 뭐 나와 당신은 같고 내 백성 저기 뭐 당신의 백성도 같고 내 말도 네 말도 같다. 이렇게 운명 공동체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안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한번 꿰면 자꾸 물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아도 참 선지자 그 미가의 예언을 듣지 않고 아합과 나갈 수가 같이 나갈 수가 있는 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론이기 때문에 아 믿음 좋은 저기 뭐야 그 여호사밧도 이렇게 나갈 수가 있구나 이걸 저희들이 읽으면서 그 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배워야 돼요. 아합의 딸과 사돈이니까 믿고 싶었을 거고요. 그 당시 그 대단한 32개국을 연합한 아람을 팩트는 두 번이나 물리친 거잖아요. 물리쳤으니까 아합의 전략이 맞을 거야. 믿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별은 못했지만은 묻고자 한 여호사밧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이죠. 미가야가 자기가 홀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감옥에 갔어요. 또 마지막 부류가 여호사밧 한 사람인데 아합과 같이 출전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겠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대목이 너무 슬펐어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여호사밧이 미가야의 말을 안 듣고 아합과 같이 나갈 수가 있을까? 예, 여호사밧은 말씀의 위력을 몰랐을까요? 여호사밧이 그때는 이제 개혁을 해도 거기까지였나 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뭐가 안 될 때는 아 거기까지인가 보다 그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여호사밧은 믿음의 분량이 너무 달라요. 예, 똑같이 나갔지만 하나님은 둘을 다르게 대해주십니다. 자, 아합은 이렇게 변장을 해도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죽잖아요. 모든 관계가 개인도 나라도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서 변장들을 합니다. 말도 감정도 또 뭐 옷도 뭐 자리도 외모도 다 변장을 하고 이기기 위해서 아비마귀에게서 난 사람이 거짓의 영으로 무엇인들 변장을 못하겠습니까? 여호사밧도 예, 아합에게 넘어간 변장이잖아요. 서로 속이는데 예,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예, 이렇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변장을 안 하려면 어떡하죠? 예. 오직 말씀으로 전공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항상 전공법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변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 변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척, 있는 척, 배운 척, 이쁜 척, 아는 척 중에 변장하는 게 더 많이 또 있겠죠? 예, 어디서 변장을 합니까? 자, 두 번째는 병거를 의지해도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전장터에 나갔다가 이제 아합이 죽는 장면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합은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고집을 부리면서 변장까지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합이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을까요? 아합은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다 예언을 하는데도 나갈까요? 예, 모르죠. 예, 성경 보라고 눈이 있습니다. 예. 저만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아합이 죽기 직전인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예, 병거예요. 병거. 31절에 병거의 지휘관 32년, 32절에 병거의 지휘관, 33절 병거의 지휘관, 34절에 병거 모는 자, 그다음 35절에 병거 가운데서 그냥 병거에서 죽더라고요. 그 당시 병거는 지금의 미사일이나 탱크 정도에 해당하는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람 왕은 그런 대단한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지휘관 32명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만 죽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정예 부대에 특공된 거예요. 두 번이나 전쟁을 지고 나서 완전히 훈련을 시킨 거예요. FBI가 아니고 더 대단. 아합이 끝까지 이렇게 병거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면서 전쟁하러 나갔지만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그 병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지휘관들이 쫙 있는 거예요. 32명. 그리고 그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왕만 노리며 달려들었어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그 왕 하나만 죽이라고 명령해서 다른 거 전쟁하지 말고. 그런데 이 병거를 마지막까지 하나님 자리에 놓았지만 아합은 그 병거에서 죽었어요. 돈 주워다가 돈에 파묻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병거에 노련한 지휘관들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줄곧 아합을 보시면서 많은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 많은 주에도 회개만 하면 늘 받아주실 태세를 갖추고 계셨는데 이 성경은 마지막까지 아합이 예, 병거를 하나님 자리에 놓았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합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합의 그동안의 실수는 아합이 겸비함으로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전쟁 없는 동안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믿은 것이 병거라는 거예요. 욥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합은 사탄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를 병거가 최고라는 거짓말의 영으로 꾀었는데 아합이 아무리 하나님이 막고자 해도 드디어 넘어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병거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아합은 예, 이렇게 그릇된 긍휼로 베나닷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그 베나닷에 의해서 지금 죽잖아요. 그렇죠? 예. 사탄 우습게 보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아합은 베나닷이 나한테 얼마나 목숨을 구걸했는데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왕이 나한테 살려달라고 그랬어. 형제여 그랬잖아.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구속사라는 거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제가 예 여러분이 저한테 잘해주고 목사님이 최고야 뭐 이런다고 그 사람 무서워하면 제가 설교를 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은 그 직업이라서 이 설교 못하고 저 사람 이래서 못하고. 그런데 그 베나닷하고 저기 뭐야 그 아합하고 형제예요 그랬잖아요. 살려만 주면.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제 구원 때문에 해요. 예, 사람 무서우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예. 뭔 사위는 치리를 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적용해 보세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의지하여 자다가도 부르는 병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못 내려놓는 이런 병건 무엇일까요? 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예, 미가야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이번에 본문을 보니까 정말 아합이더라고. 내가 미가야인지 아합인지 여호사밧인지 다 그 저기가 다 있는데 가장 비슷한 건 정말 제가 아합 같은 거예요. 예, 너무너무 예,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많고 근심하고 답답한 거 많고. 자, 32절서부터예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제 이 대단한 예, 정예부대 훈련을 받은 32명의 장수들이 일시의 왕복을 입은 그냥 이 여호사밧 아합의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한 사람을 향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게 100%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소리를 질렀어요. 자, 그때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수수께끼.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호사밧이 내가 변장했어요. 나는 아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은 그냥 일반 병사복을 입었어요. 이러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 네, 그렇잖아요. 왕복 입은 거 가지고. 아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띵크예요, 띵크. 소리 지르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외침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마침 여기 병행 구절이 역대하 18장 31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예, 이 똑같은 예, 병행 구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을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지 않아요? 여호와가 예, 이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표적이 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호사밧이 표적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내가 이들보다 전략이 뭐 더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정말 홀로 서 있는데. 그런데 그냥 여호사밧은 그냥 아합이 입혀주는 대로 나갔다가 지금 죽을 일만 남았는데 감동시키사 여호와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셨대요. 그 정예 부대를. 그거는 그가 그들을 그로부터 깨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으로부터 저기 뭐 그들을 깨어내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호사밧이 자기들의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 일촉즉발에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자, 생각을 해봐요. 여호사밧이 주여! 주여 한마디를 했는데 그 소리가 남쪽 나라 말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평안도 사람이 제주도 말로 주여를 뭐라 그래요? 나는 감수광밖에 모르는데 제주도 완전 방언 같아. 그 한마디를 해도 이게 감동시켜서 눈치챌 수 있고 혹은 그 두 번이나 전쟁을 하면서 아합을 알아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유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예. 이 전쟁에 여호와의 개입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동 시키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재밌는 띵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불러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이게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비록 여호사밧이 경솔이 아합과 함께 전쟁터까지 따라오는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마지막에 그냥 예, 주여 주여. 벌써 이건 경상도 같지 않아요? 허벌나게 주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억양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면서 돕고 지켜주신 거예요. 남편이 갈 때 나만 안타깝지 아무도 안타깝지 않아서 이제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기도를 해주겠다 뭐 복음을 전해주겠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소리를 지른 여호사밧처럼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막을 쓰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혼자서 그 병상에서 중환자실에서 주여 주여 미친 사람처럼 주님 불렀다. 저 그거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바로 그걸 안 해요. 주여를 안 해요. 아합은요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단지를 섬긴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할 정도로 부유해졌어. 하나님이 없이도 다 척하면 막 그냥 병거가 있고 뭐 있고 뭐가 있고 막 착 정원이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부유해져가지고
하나님 부르는 걸 그냥 이자 불었어요. 이자 불었어.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어쨌든 여호사밧은 아합처럼 사악한 자와 짝해가지고 전쟁터까지 함께 동행함으로써 위기를 겪었잖아요. 이거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이게 정말 그 아합처럼 사악한 자하고 짝한 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이것도 반면교사로 이게 언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구속사로 성경을 절마다 읽어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도 그래 성도들과 다 함께 하지만 일상생활은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게 더 재밌는 거야. 그래서 여자도 만나고 주식도 하고 그 여기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만 드리고 그래서 사업이나 한몸을 이루는 결혼 등에 있어서 세상과 짝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어제 초원지기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아들을 불신결혼 시켰는데 며느리감이 외모 뭐 대학 모든 것이 마음에 드니까 불신결혼이라 그래도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예수 열심히 믿겠다고 이제 교회도 열심히 나오겠다고 뭐 이러니까 아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딱 시켰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교회를 오다가 차가 딱 막히니까 아들이 화를 내니까 며느리님께서 누구는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알아? 그리고는 돌아가서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다고. 예.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린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세상과 잘 지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죄악에는 단호한 자세를 취함으로 심판이 임할 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심판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결혼, 이혼 등을 막는 것에는 단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다 죽을 수가 있거든요. 다 끼어들어가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급할 때 무슨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지금 가르쳐줬는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뭘 들으면 듣지를 않아. 한마디라도 배워놓으면 주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진심이었겠죠. 예, 우리. 자,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 부르짖음 이후에 아합의 계획이 막 될 것 같이 될 것 같이 가다가 마지막 판에 이제 심판의 화살이 드디어 아합을 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심코 당한 일도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고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심코란 지난 한글 개역에는 우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에는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란 뜻이에요. 온전함, 성실함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무신코 한 게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래요. 그러니까 한 병사가 아합을 죽이려는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냥 우연히 활을 다 쏘았는데 맞췄어요. 예, 그 화살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가 있는 이 병거를 타고 아합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예, 움직이고 있는데 아합의 이 갑옷과 갑옷을 이어주는 그 솔기 예, 이쯤 된 솔기에 틈새를 맞힐 확률은 거의 제로 퍼센트라고 이제 보면 되죠. 이 사람 또 왕이잖아요. 이 무심코 쏜 화살이 하나님의 흠이 없는 완벽한 세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누군가를 만난 것 같아도 심판도 구원도 하나님의 흠 없는 온전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때 내가 왜 중앙극장 안 가가지고 우연히 그때 내가 강화문은 왜 가가지고 거기는 괜히 가서 남편을 만났잖아. 응? 우연히 이 직장에 간 것 같아도 우연히 만난 것 같은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만났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는 자유의지지만은 그에 따른 구원도 심판도 하나님의 흠없는 온전하심이라는 거예요. 예, 35절에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고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고 바닥에 고였더라. 그런데 이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아합은요 그것도 완전히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심장을 맞았으면 즉사했잖아요. 근데 심장 안 맞았어요.
뭐 팔다리를 맞으면은 그 상처가 별로 없어서 죽지도 않잖아.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솔기가 뭐 요쯤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피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하루 동안 살 수 있는 상처에 화살을 쏜 거지 하나님이. 하루 동안 살 수 있는 거. 그때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당장 자기 탈출하래야 탈출하게 하라 그랬는데 전쟁이 맹렬해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피가 병거바닥에 고였다고 했는데 아합의 죽음을 아주 비참한 것으로 지금 묘사해주고 있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살을 맞아도 피를 흘려가면서도 강팍한 마음으로 회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호사밧의 주여가 아합에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는 되는 일만 있다가 안 나가야 할 전쟁터에 나가서 되는 일이 없게 하시는 것이 구원과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는 죽어가면서 나봇을 생각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나 제 말을 안 듣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제가 생각날까요 혹시? 내가 그냥 목사님을 너무 괴롭혔는데. 그렇게 생각나는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6절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근데 이제 일반 병사 옷을 입은 아합이 죽었는데도 백성들의 전의가 딱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전쟁을 독려한 것이 백성들에게는 고통을 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전쟁의 최종 목적이 아합의 죽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되자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아합이 죽었는데 그냥 백성들이 다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가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뭐 라못을 탈환하고 안 탈환하고 이게 대체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평화롭게 귀환하는 이 상황이요. 미가야의 말씀과 똑같이 됐잖아요. 17절, 28절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루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같은 본향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아합이 죽으니까 전부 다 본향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도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본향이 되는데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뭐 저기 뭐야 그 의로 이끌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제 멸망으로 이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되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지는 않을까. 예. 또 나 한 사람이 죽어서 열매 맺는다는 거하고 이 얘기는 다른 거예요. 아합은 죽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됐어. 예. 똑같이 죽어도 영육 간의 죽음이 다른 것 같아요. 적용해 봅니다. 우연히 무심코 재수가 없어 만났다고 아직도 원망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얘기만 목사님은 맨날 적용 질문을 그렇게 주시고 그래. 네 번째는 개들이 피를 핥아도 말씀과 같이 된 일입니다.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제 아합은 심판했잖아요. 그런데 아합의 시신이 돌아왔어요 사마리아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최대의 전리품은 그 상대방 적국의 왕이나 장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합이 왕복을 입고 있었으면 시신이 못 돌아왔죠. 근데 일반 병사, 평범한 병사로 그 위장한 것은 아합이 살기 위해서 꾀를 낸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꾀도 예, 하나님이 예, 정말 그 시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그걸 바꾸셨어요. 암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된 것이 얼마나 얼마나 대박 맞은 인생인지 몰라요. 우리가 큐티하는 건 정말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어요. 예,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은 그렇게 이제 그 신전에서 매춘 행위를 하던 여사제들이 목욕탕으로 사용하던 일종의 공공장소였다고도 해요. 근데 이제 아합이 돌아왔잖아요, 시신이. 근데 그곳에 이세벨과 400명의 선지자와 백성들이 다 나와서 왕을 환영하려고 하는데 아합의 피가 엉겨붙은 그 시신을 사마리아 못에 이렇게 씻는 모습과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는 모습을 이제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38절 이 말씀을 전율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들이 지켜보던 바로 그 모습 속에 아합이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리라. 20장 42절에 네가 베나닷을 살려줬기 때문에 목숨을 대신하리라. 또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리라. 예, 17절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21장 19절 모두가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옳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상 8장에 그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더니 세운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를 보게 됩니다. 39절에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건축한 상하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오므리 왕조, 아합의 아버지잖아요, 오므리 왕조부터 지금 아합 왕 시대는 최고의 번영의 시기를 보냈던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정치를 잘한 왕이잖아요. 예. 근데 아합의 숱한 죄악이 이제 16장부터 쭉 나오는데 19장 빼고 6장에, 예, 19장까지 7장이지만은 6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많은 아합의 죄악 중에 치적은 오늘 39절에 딱 한 줄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정치는 잘했어. 이렇게 지금 이 저자가. 예.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 인간들의 평가와 얼마나 다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행한 일은 상하궁 건축하고 성읍 건축하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40절입니다. 예.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이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음에도 이 조상들이 오늘 함께 잤다. 이 함께 잤다는 이 말이 있잖아요. 꼭 천국에 갔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요, 제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나답, 엘라, 시므리 같은 왕은 조상들과 함께 잤다는 말이 없어요. 예. 근데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반역의 왕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왕들 중에서도 조상들과 함께 자는 왕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 정치를 잘한 왕들, 오랫동안 왕좌에 또 그래도 있었던 왕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엇을 뜻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나마 아합은 이방의 왕들과는 가치관이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이방 왕들은요, 왕으로서 그렇게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예, 뭐 권세 있으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죽이고 싶은 사람 다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합은 미가야를 너무 미워하잖아요. 그런데도 늘 중한 일을 데려다가 그리고 또 물어봐. 그럼 열렬히 미워해. 예. 너무너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이기는데 그 사람 맨날 나한테 흉한 일만 얘기해요. 이러잖아요. 예.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즉 말씀 때문에 일국의 대왕이 근심하고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다른 나라 왕 같으면 이거 근심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독재를 하는 거예요. 맘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바알 선지자 850명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데려왔잖아. 그리고 또 다 죽여버렸잖아 엘리야가. 베나다과 싸울 때 그냥 또 이름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야단을 치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도움을 또 받았어. 엘리야에게 가뭄이 있으리라 흉한 일로 예언을 받았어요. 마음고생이 심해. 엘리야가 보기만 하면 자기를 욕을 해. 가뭄이 있으리라, 네가 죽으리라, 나봇의 포도원에서 피를 핥으리라.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살면서 엘리야를 가장 괴롭혔다는 것은 엘리야를 가장 불세출의 선지자로 자리매김하는데 가장 수고한 공로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의 고뇌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있잖아요, 갈릴리처럼 그냥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예수가 들어가면 그 나라 자체 전체가 잘 살잖아요, 개인보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럼 아합도 잘 살아지잖아요. 근데 아합의 악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잘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생기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사람은 부할수록 거짓 아비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믿음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강하게 하시는데 아합이 점점 부자가 되니까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끝없이 말씀을 하지만은 그 안 되는 그 아합을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역할 모델을 아합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너무 수고했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도 불쌍하고 하나님도 불쌍하고 아합도 너무너무 수고를 하고 하나님도 너무 수고를 하고, 하나님 나라는 구별된 나라인데 구별되게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왕족과 결혼하는 거 너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합 보고는 너 불신 결혼해서 망했다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망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이거 가지고 정말 흉한 소리를 듣겠어요. 쓸데없는 포도원은, 포도밭은 왜 가져서 심판받냐고. 그런데 우리는 아합이 너무 부럽기 때문에 그 악한 역할을 해주는 아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면교사 삼아서 이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아합 같은 길을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너무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가 당대 신앙만이라도 예배 보는 게 익지를 않아가지고, 몸에 익지를 않아서 이렇게 금세 돌아갔대잖아요. 차만 막혀도 돌아갔대잖아요. 예. 조금만 없어도 뭐 헌금도 안 하고. 우리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합이에요. 여섯 장이나 아합을 이거를 이렇게 등장한 거는 그냥 아합은 나쁜 놈이다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합 설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계속 아합을 보시고 계시다 그랬잖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예. 이세벨 보고는 그런 얘기 안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아합왕은 아람의 베나닷 왕하고는 완전히 다른 왕인 거예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예. 베나닷은 이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은 아합을 계속 호흡으로 가시면서 마지막까지 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심판을 비참하게 당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이거를 모델을 보여주시고 이게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피도 알맞게 흘리게 하셔서 하루 종일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 역할을 주시고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아합에 대해서 눈물이 나도록 묵상을 하면서 내가 아합의 입장이라면 말씀이 들리겠는가. 예. 우리가 전쟁이 없이 3년만 있어도 아합이 이렇게 심판의 길로 가는데 조금 편하다고 지금 이제 예, 우리는 다 과거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용을 해보면은 이러고 저러고 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야 하십니까? 안 믿어도 착하면 돼. 공부 잘하면 돼. 행함을 최고로 치십니까? 예. 몸서리치게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아합이 베나답보다 100번 낫지 않아요? 예? 우리 지금까지 아합 나쁘다 그랬는데 예. 어떻게 다보세 포도원 가지고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겠어요 일국의 왕이. 그러고 어떻게 850명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네 그러고 가, 데리고 오겠어요. 거기 죽였으면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이 사람도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합이 그냥 돈이 있어가지고 권세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성경 구속사를 읽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갑자기 본의 아니게 제 설교를 와서 막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없었더라 설교를 다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도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말씀 적용한 건데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가 진짜 이 땅에서 예, 이 세속사로 생각하는 너무 분하고 이제 안 들리고 이제 이러는 게 아닌가. 구속사로 절절히 자기를 보지 않으면 다 옳고 그름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 우리 너무 우리 연약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합의 인생을 묵상하며 참 눈물이 납니다.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곳의 왕을 부강하게 해줄 수도 없고 그러지 않을 수도 없고 부강하게 해준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가 지금 어려운 걸 보면서 주님 이 모든 말이 하나도 남김없이 저에게 주시는 말인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850명을 다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렇게 물을 수도 없고 얼마나 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한 그 아합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아합을 너무 사랑하셔서 무신고선 화살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시는 그 우연히 쏜 화살이 하나님의 완벽한 성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세팅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지금 개들이 피를 핥는 아버지는 이 수치가 내 살아온 날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심판을 당하는 것 같고 수치를 당해도 내가 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의 궁정에서 눈을 뜨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 하나님 그 존전에서 눈을 뜨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이 땅에서 부르던 그 주님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모두 전공 뽑으러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